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독재로 흘러가자! 독재로 흘러간다! 야당은 무엇이 두려웠냐며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비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성역 없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약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일단 종료됐으며 오는 15일 이어집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차관 등 4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명대를 위협했습니다. 내일부터 컨테이너 병상이 가동되는데 서울에 남은 중환자 병상이 3개에 불과해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지적입니다. 대리기사가 몰던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벽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차 주인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결혼 5년 내 신혼부부가 평균 1억 2천만 원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비중은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교수와 공직으로 가던 지난 2017년과 2019년 수업을 하지 않고 수천만 원 월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